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좀 적었었거든요, 카페에. 그래서 그 신청곡을 좀 뽑아서 네곡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. 팬미팅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 많이 하는 팬미팅 없지 않나요? 아니에요? 있어요? 내가 좀 많은 것 같은데. 나는 입장료도 없고. 이렇게 간식거리도 드리고, 노래도 지금 거의 하나, 다섯, 여섯, 일곱 개나 있는데, 노래가. 정말 안 좋죠. 그래서 제가 신청곡을 써주신 걸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. 이거 닉네임 얘기해도 되겠죠? 닉네임이니까. 천천히 가도 돼. 평소에 힘들 때 노래로 위로하는 편이에요. 그중 천천히 가도 돼 즐겨 듣는데 가사 하나하나 마음 새기며 위로받고 싶어서요. 콘서트 아니면 라이브로 못 들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. 프론트와 함께 별가득까지 반전 매력 뽀뽀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. 이 천천히 가도 돼가 제가 롤리페이퍼라는 작곡가의 앨범에 제가 객원보컬로 참여한 곡이거든요. 근데 가사가 너무 예뻐서 저도 많이 듣고 힘들 때 많이 듣고 위로받는 곡이에요. 첫 번째로 천천히 가도 돼 먼저 들려드릴게요. 근데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. 준비 기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가사를 다못 외워서 지금 보면 되는 이렇게 가사 조금 이렇게 슬쩍슬쩍 다 돼? 그러면 첫 번째 곡 천천히 가도 돼 들려드릴게요.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도 돼. 가끔씩 지치고 조금은 아파도 넌 잘 견뎌낼 거야. 꽃이 피고 돌아보.
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 한번 구독자분도 들려드릴게요. 이건 약간 중국어라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 아니다! 아 잠깐만요. 아 맞아요 이거예요. 네. 원량 대표 아저씨 순서 바뀐 줄 알았어요. 중국어인데 뭐 저도 사실 뜻을 잘 몰라요. 그래서 맨날 해석보고 하는데요. 그래도 약간 사랑스러운 노래니까 많이 흔들어주시면서 들어주세요. 네. 두 번째, 원량 대표 아저씨 들려드리겠습니다. 발라드라고 허투루하시면 안 돼요.
네, 제가 트로트도 전향하고 나서 오늘 팬미팅을 준비하는데 약간 걱정의 글이 있더라고요. 혜연 누나 트로트로 전향했는데 다 팬미팅 가면 트로트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? 되게 걱정하는 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또 그럼 재미없잖아요. 여기 또 베스티 때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또 이제 트로트만 부를 수 없으니까 가요를 해야 되잖아요? 제 노래 빼고? 그래서 세 번째 곡은 가요를 준비를 했어요. 이번 곡도 발라드인데 제가 춤은 몸치라서 춤 못 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댄스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발라드를 또 두 번째 곡은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. 세 번째 곡은 제가 이제 스태프님이 해주신 거예요. 펀치 밤이 되니까 혜연님 음색에 딱 맞는 이 곡, 원곡보다 좋아서 유튜브에 올라온 날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려주셨어요. 이때 한창 펀치가 역주행하고 있을 때, 이 노래 너무 좋은 거야. 이 노래 내 노래였었으면 좋겠다. 이러면서 이제 카피를 해서 유튜브에 바로 올렸었거든요.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, 이 곡도 역시 약간 트로트 코치스가 있어요. 그 감안해서 네,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펀치의 밤이 되니까 들려드릴게요.
네, 그래도 무반주 라이브까지 듣는 그런 곡이었어요. 무반주 라이브와 무반주 랩까지 연기까지 보고 싶어. 네.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신청곡이에요. 이번 곡은 좀 신나는 걸로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어요.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인 유산슬 님 아시죠? 사랑의 재개발 또 이제 신청곡을 올라온 거예요. 사랑의 재개발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. 오늘 참석 안 해주신 온정선님이 이제 신청해주셨는데 요즘 핫한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불러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신청곡 사랑의 재개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좀 신나는 거니까 박수 치면 돼요. 네. 한번 해볼까요? 박수! 박수! 좋다! 골랐습니다. 많이 좋으셨다면 다행입니다.